고성에 왔고요. 1차로 학공치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는 형님들 오셔가지고 투망을 한다고 해서 체프로를 캠핑장에 내려주고 범인은 바로 투망하는 곳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들 도대체 뭘 잡았을까? 아, 저희 형님들이 지금 투망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멋있네. 이건 뭐예요? 망둥어! 망둥이 떼야. 어휴, 뭐야. 먹이를 사냥하는 한 마리의 호바! 그래!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 자! 자, 뭐가 올까요? 힘이 빠진다고. 예? 힘이 빠진다고. 터졌는데 아까는 안 터지네. 잠깐만. 아, 힘 빠져버려. 어, 힘 빠지나 봐. 원래 이거 못 던져. 우. 자, 감생이 두 마리요. 저희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아우, 시원하고 전망 좋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주방도. 잠깐 잡은 고등어, 전갱이, 콧꽁치 지금 초밥하려고요. 지금 해 뜨려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내가 먹어줄게. 오. 전갱이에요, 전갱이. 아싸싸싸 이 말에 걸려. 고등어 이거 와 이게 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빠는 거니까, 응? 이게 보통적인 실력 아니면 몇 못 잡는 거야. 전혀 대형 고등어 한 마리 올랐는 것 같아. 이거랑 밀랑이랑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내가 잡은 것 중에 내가 그게 제일 크지? 네. 아, 대요, 대요, 대요. 그러니까. 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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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요. 대요, 대요, 대요. 피하네. 살짝만 움직여도. 잠깐만, 글쎄 봐. 그냥 여보, 위에다가 올려봐. 살짝 올려봐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움직였다면 어때? 이렇게
이렇게 형성을 하네. 우리는 월요일날 왔어. 아이고. 그래서 아마 몰라 나는 뭐 한 20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50마리밖에 안 된다고. 잡으셔서 어디다 놓으셨어요? 냉장고? 전부 손질해가지고 냉동실에 놓지. 아 그러셨구나. 이따가 저희가 가기 전에 좀 잡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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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 이렇게 또 2년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범이가. 예, 좋은 거예요. 제가 한 잔,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청주로 가면은. 됐어, 됐어, 됐어. 예, 제가 한 잔. 아니 그러면 월요일 날 오셔가지고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네. 어, 다른 데 안 가신 거야? 2주 전에 아니, 또 와서 오박 6일 하고 갔어. 아~ 저기 어디지 저기 통일전망. 아, 통일전망대? 아, 통일전망대. 갔다가 뭐요, 뭐 무슨 지하진 보니 뭐니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보고 여기만한 데가 없더라고, 딴 데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뛰고 있는데요? 아, 당연하죠. 만정에 응? 닭살 커플이다 둘이. 종목이 어떤 종목? 아니 근데 원래 아, 야 멋쟁이시구나. 테니스. 테니스요? 그 당시에 테니스. 오. 야. 어머님이 그래서 반하셨구나. 우리가 대표 선수 할 때는 테니스가 없었어. 그러니까요. 현식 정보. 연식정부. 연식정부가 연유 대표 선수 은퇴하고 나서 바로 테니스로 이제 돌렸지. 오. 아, 이번 1박 2일 고성 여행 아, 체포하고 또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범이 다음 여행이 궁금하시죠? 범이는 길이 있으면 간다. 안녕.